오늘은 문서법의 점 찍는 법을 중점적으로 써보겠습니다. 한자에 점이 여러 가지 노는 글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갈짓자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선 갈짓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팔년기법의 여덟 번을 이렇게 길을 찾아가면서 적는 것이 문서법인데,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보니까 붓것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마지막에 법수가 안 노는 부분을 이렇게 캄플라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치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번 찍으면은 그만인 것입니다. 자, 갈짓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로 앙증경체의 갈짓자입니다. 엽기, 용납, 돈, 역행, 주, 좌, 돈, 재수. 역기, 용납, 돈, 역행, 주, 좌, 돈, 재수. 역기, 용납, 돈. 역행. 역기, 용납, 돈. 역행. 주, 좌, 돈. 예수. 여기 파임이 조금 붓이 좀 작아가지고 안돼.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다시 엮기를 하면 돼가지고 용납해가지고 돈 여기서 붓을 잘 패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